뭐가 이렇게 많아? 아이템이 이렇게 많아? 게임 하던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이 젠장. 쓰레기 같은 벗겼는데. 어허. 6m는 좀선 넘지 않나? 8m지, 8m는 좀 하지. 왜또 어중간하게 6m래? 6m면은 진짜 적은데? 런지 거리가 3m겠다. 뚱뚱뚱뚱뚱뚱뚱뚱. 오늘 지각은 아니고 휴방. 아, 오늘 지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방송을 안 하면 지각이 아니고 방송을 하면 지각인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란 말이야. 안 그래요? 그대로 휴방을 때렸으면은. 사보 낙하는 애들 카운터요. 도 안 될 듯한데. 아니, 그게 어떻게 카운터야? 카운터인 척 하는 거지. 이거는 박살 내놔야 돼. 한 명,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은 그대로 돌릴 거야. 얘 쫓으면서 일로 가자. 한데 천천히 깜상을 치면서 가볼까요? 여기 한 명? 박살 내고? 아, 깜상이 아니구나. 대충 알아들으세요. 아, 대충 알아들으세요. 발전기가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네. 한데? 어, 근데 이거 먹었어요, 지금. 환자 이러면 짝짓 환자 무조건 내려야죠. 박살 내고. 제압 썼고 잡혔고 여기 박살 내고 뭘로 나 뭘로 뭘 중점으로 올킬을 해야 될까? 저건 돌아갔어. 못 막아. 현발전기. 오케이, 이거는 못 꺼내요. 아, 너무 침몰했다 이거. 둘이서 몸, 둘이서 맞아졌어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잡긴 했어요. 아우지로 끌고 가서 아우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전 돌아간 게 너무 많아. 아우지 운영을, 아우지 운영을 어떻게든 빡빡하게 해보자. 바로 갔거든요. 말장기.
너무 애들이 유리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래도 이겨. 여기는 깔아놔가지고. 잡고. 저 끝에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뭘 해야지? 이거 이길 방법이 없어. 폭중이 지금 도움받을 수 있는 폭이 하나도 없어서. 뭘로 도움을 받아야지? 그냥 톱구를 할걸 그랬나, 이거? 아, 이거 너무 유리하다, 이거. 여기 막혔는데. 가서, 한 대 맞고. 발전기 거의 다 돌아갔어요, 지금. 저기도 돌아갔네. 대단하다. 박살 내고. 발전기를 하나 더 돌려도 밸런스가 맞겠는데? 생자들을? 캠핑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암상이 없어. 아예 그런 세팅 하나도 없습니다. 2층에 한 명? 이거 말고는 답이 없구만. 일단 이거 잡고 지렁이 플레이 해야 돼요. 이거 필연적으로 해야 돼. 거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리거든요? 안 내리겠다. 이거 데드하드라서. 자, 쓰고. 죽고. 모른다, 이거. 불그레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눈 떼지 말고. 이러면은 말한대로 발전 하나 더 돌려야 돼. 이거, 이거를 절반 막았기 때문에.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오케이. 모른다, 이거 아직. 모른다, 이거. 이거 한대. 숨어가지고 조금 돌렸어. 돌아준다. 오케이. 땡큐지. 클로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그 앞으로 쭉 갔으면 내가 쫓아가기 애매했을 때 말이죠. 깜상이 진짜 S티어긴 해. 맞아요, 저거.
2층 들어갔어?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부숴놓거나 한대 때리거나. 이거 대학까지 빼고 잡은 거라 돌아가는데. 근데 걸 때 바로 옆인 건 다행이다. 오케이, 이거 올킬 각이다. 이거 이러면 이거 맞는 순간 올킬이야. 이겼다, 끝났다. 3픽이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승리! 이겼습니다, 님들. 압박 계속 구호합니다, 압박. 압박하면서 3픽 때려주면 돼요. 3픽 때려줘야 돼, 3픽을. 때려야 돼. 무조건. 배를 눕혀놔도 돼. 데드하드 쓴 다음에 넘을 거예요. 네. 자, 나이스. 이것도 좋죠. 안 가는 척 하면서 갔어요. 시계발동 조심해야지. 아, 시계 1초 남았을 텐데. 요거라도 때려놓읍시다. 이제 칼지가 끝나서.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거는 게이지가 다 이제 다 망가졌다는 사실. 아, 이제 돌림 발전인 거 없습니다, 님들. 됐죠? 메디키 치료면은 좀 걸리는데. 이거 팽 클로넷 또 치료하고 있어서 좀 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안 내리면은 지옥을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다시 들고. 아직까지도 역전의 희망은 전혀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9대1로 유리합니다. 내리고 넘고 맞고 뛰고 따라잡히고 죽고.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못 때리는 거 아닙니다. 들고. 이게 무슨 FPS인 줄 알아요? FPS도 뭐 맞춥니다, 이거. 거리 많이 따라잡혔어. 여기가 유일한 인성전인데 여기다가 이거 도발해버리면 돼요. 이게 유일한 인성전인데 나는 이걸 막을 수가 있어. 여기다가만 이거만 이거를 다 막아놔.
오케이 됐어요. 이제는 소모품밖에 없어. 소모품. 여기는 그렇게 변변치 못한 것들입니다. 유사판자거나 유사판자가 유사판자 비스무리한 거거나. 자, 저기다 6개 깔아놨어. 이제 못 가요. 다 깔아, 다 깔았어, 다 깔았어. 안 되게 해놨어. 위로 올라가도 다 있죠?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건 다음에 죽는 거 보고 개구 닫고 끝내면 되죠. 개구는 저기 끝에 위치를 보이는데 제 위치에 의미 상관없이 개구 위치를 알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멀다. 아니 왜 마지막이야? 언제 그렇게 많이 걸렸어? 야 이거는 이건 몰랐다. 아이고 봐주셈 님 봐주셈. 오케이 봐줬네요. 이걸 몰라? 모르면 죽어야지.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이 녀석. 뭔 소리야? 잘못 들었다. 뭐 가볍게 여기다가 양쪽 문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주면은 꿈을 풀었네요. 꿈을 풀었으면은 지금은 이제 경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경계를 해줘야 돼요. 꿈 풀었을 때는 이게 덫이 안 걸려요. 안 보여요 아예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꿈 걸릴 때까지 페트롤 캠핑 해주면은 페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면은 이길 수가 있다. 맞으면서 발동시키고 느려지는 거. 대다는 있는 움직임이죠. 그제 오케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 나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거? 뭘로 이렇게 했지? 왜 올킬 했지? 여기서 클로드에 때린 걸로 올킬 했다, 맞아. 클로드에 잡은 걸로 올킬 했다. 그거밖에 패가 없었어. 나는 패를,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한 장도 없었어, 한 장도. 아, 가브니 미션 2만원, 감사합니다. 허! 2만원, 감사합니다, 뀨뀨. 감사합니다, 뀨뀨. 헤헤. 어, 클로드에, 근데 한 장 패가 들어왔어, 클로드 패. 아, HJ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유튜브 각인데, 끙끙 뭐냐고 하겠다. 저기, 같이 팀랭 돌리는 순당무님, 따라한 겁니다. 리액션 따라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생각보다 미쳤나, 이럴 수 있는데, 따라한 겁니다. 어, 재밌었습니다. 주제. 칼찌는, 하나 있었네, 하나. 오케이, 재밌었어요.